춘전시로 85권 중종 32년 10월 25일 신민 네 번째 기사 1537년 명가정 16년 홍문관 부재학 윤풍형 직재학 최세영 전환 김광진 교리 정희령 대간이 농박하기 전에 상차할 것을 의논하자고 하였다. 스천 허경 박사 홍춘년이 상차하기를 김한로의 흉사하고 해독한 위복을 농간한 주의상은 어제 대간이 이미 다 아뢰었으니 지금 하나하나 들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론이 한번 일어나자 상상께서 결단을 미루지 않고 쾌히 여러 사람의 분심을 위로하시니 종사의 복이며 사림의 행운입니다. 만약 악을 엄하게 다스리지 않고 다 제거하지 않으면 후에 다시 자라나서 그 화가 참혹하게 됩니다. 지금 악의 괴수는 비록 제거했지만 서로 의지하여 도와 기염을 부채질하면서 세력을 형성한 자가 어찌 없겠습니까? 다만 김한로를 제거하고 함께 악을 행한 자는 남아있게 한다면 이는 김한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날 조정을 어육으로 만드는 화가 더욱 격화될 것이니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변변치 않은 자로서 지엽적으로 붙은 무리를 하나하나 누구의 무리라고 지적해서 다스려 국가의 원기를 손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복이 되어 그 기세를 돋구어 하늘까지 닿게 한 자는 의당 함께 다스려야지 조금이라도 늦출 수 없습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사악한 죄를 제거하는 데 의심하지 마시어 조정을 안정시키소서하니 대간에게 답하기를 어제 홍문관의 차자를 보니 경들의 뜻과 같으며 나의 뜻도 그러하다 모두 아랜대로 하라 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김근사는 그만두더라도 그 나머지 멀리 잔축할 사람은 그 죄상을 기록하여 중예에 효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뜻을 정부에 말해주라. 또 의금부 난간 가운데 기강이 있는 자로 하여금 많은 군의를 거느리고 압송해 가게 해야 하니 이는 지나가는 각골의 관원이 그의 기세가 치승한 것을 두려워할까 싶어서이다. 진도 군수 역시 그 세력을 무수하는 자는 하는 뜻이 없지 않을 것이니 엄격히 조치할 일을 그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하라. 진도는 김안노의 적소였다. 대관이 또 아뢰기를 신들이 들으니 허항과 재무대기 모두 서울 집에 와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가 상을 당하여 묘를 지키고 있었다. 하옥시키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속히 당직 난관을 불러 잡아다카두라 하고는 인하여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 집은 김안노의 가신이라 하니 근무 난관에 적합하지 않다. 다른 사와 바꾸는 것이 옳다. 춘조실록 85권 중종 32년 10월 25일에 신내 다섯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그 사람들을 속히 잔축하라고 전교하셨는데 오래도록 그 장소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당상관에게 품의하여 와서 아뢰 잠은 밤이 너무 깊게 됩니다. 도사가 유문하고 숙배하는 것이 미안하니 내일 문이 열리기를 기다려서 내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만약 이미 가두었다면 문이 열리기를 기다려 내보내라. 춘조실록 85권 중종 32년 10월 26일에 임신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평안도 감사는 이미 채직하였다. 오늘 정사에서 감사 이익기령을 채직하여 호조참판으로 삼고 성윤이 대신 감사가 되었다. 전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니 11월 2일이면 독의 진상의 물품이 반드시 갖추어져 있을 것이다. 보통 때라면 진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도리어 폐단이 된다. 이미 준비했는데 받지 않기 때문에 폐단이라 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 사신이 오는 때라 비용이 매우 많이 들 것이니 그것을 중국 사신이 올때 쓰겠다고 이 규령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 평안도에 천사의 행차가 있을 것이니 새 감사는 속히 부임해야 한다. 2, 3일 내에 부임하게 해야 하는데 가속을 거느리고 가자면 속히 가기 어려우니 내일 숙배할 때 성륜에게 말해 주라. 춘조실록 85권 중종 32년 10월 26일에 임신 두 번째 기사 대간 전원이 아뢰기를
계만노는 극도로 흉악하여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몰래 임금을 무시하는 마음을 쌓은 형적이 나타난 지 이미 오래되어 조약은 모두 통분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죄를 짓고 어찌 임금의 보살핌 아래에서 흉한 목숨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찬충만 시킨다면 화근은 그대로 남아서 여러 사람의 마음이 더욱 울분해야 할 것이니 일찍 처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관형법을 내려 인심을 바로잡으소서. 허황과 최무택이 흉독하고 부도한 것은 김안노와 다름이 없는데 목숨을 보존하여 더욱 여론이 불쾌하게 여기니 어찌 내지에 잔척하는 데 그치겠습니까? 멀리 떨어진 섬에 안치하소서. 박홍리는 김안노의 신복이 되어 역시 그의 악을 극도로 도왔는데 단지 현요직에서 채직만 되었으므로 여론이 더욱 격렬하니 관직을 삭탈하여 문외에 출송시켜 오성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소서. 전주부 유원과 사야 조어정은 김안노의 집을 출입하면서 그 세력을 빌어 악을 자행한 형상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무리들은 하찮은 자이지만 만약 도성 안에 있으면 뒷날 변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빨리 먼 곳으로 내치소서하니 답하기를. 다른 일들은 아랫바가 타당하기 때문에 유능한다. 김한노의 죄는 극악하여 용서할 수 없으니 대신에 열에 있었는데 즉시 무거운형을 쓴다면 과하지 않겠는가? 안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미리 안치시키는 것이 옳다 하였다. 대간이 아뢰기를 오랫동안 화의 근원을 용서하시면 인심이 동요될 뿐만이 아닙니다. 흉악무도하여 임금을 업신여긴 자와는 온 나라 신민이 하늘 밑에서 살수 없는 것이니 쾌히 다루소서하니 전교하기라. 김안노의 죄악이 이런 극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한마디에 즉시 따르겠는가? 제가 극도로 이 악하여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울분해하였기 때문에 쾌히 공론을 따른 것이다. 절도 안에 위리 안치하는 것은 단지 목숨만 살려놓은 것일 뿐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신의 바늘에 있던 자에게 차마 갑자기 중한 역을 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윤호하지 않는다. 하므로 대간이 세 번째 아뢰기를 차마 중형에 처하지 못하겠다는 상교는 신하를 대우하는 도리로서 지극합니다. 다만 김안노의 하늘에 닿는 악은 하루라도 용서할 수 없으며 나라의 신민들이 하루라도 그런 자원은 같은 하늘 밑에서 살수 없으니 공론을 따르시어 괴이 결단하소서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85권 중종 32년 10월 26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윤원보를 의정부 조화 이정에 유보를 우의정에 정백봉을 형조 판서에 심언광을 공조 판서에 이규령을 호조 참판에 제수하다. 전조실록 85권 중종 32년 10월 27일 계유 첫 번째 기사 대간 전원이 아뢰기라 하늘에 닿은 죄를 지은 악인은 하루라도 용서할 수 없으며 임금을 업신여긴 자와는 한 하늘 밑에 살수 없으니 공론을 따르시어 쾌히 결단하소서하니 답하였다. 그늘의 변은 오로지 김안노 한 사람 때문인데 악을 조장한 무리들은 이미 취재하였으니 하찮은 지엽적인 무리는 일일이 취재해서는 안 된다. 견들이 부득이해서 다스려야 할 사람들을 농계한 것이다. 이후로는 인심이 진정되고 조정도 화평할 것이다. 김안노가 비록 중환제를 졌지만 미리 안치를 한다면 겨우 신랄 같은 목숨만 붙어 있을 뿐이다. 대실의 반열에 있던 자를 차마 갑자기 중형에 처할 수는 없다. 경들의 우려는 반드시 근래의 인물들이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가 겨우 빠져나왔는데 그 호랑이가 만약 그대로 있으면 뒤에 큰 해가 있게 된다고 멀리 생각해서 그런 것이다. 내가 이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조정이 당당한데 다른 일이 있겠는가?
춘자실록 85권 중종 32년 10월 27일 개요 두 번째 기사 병조 찬반 연안이니 아뢰기를 신은 본래 영렬하여 중임을 감당할 수 없는데 병조 찬반이 된지 이제 1년이 됩니다. 어제 또 세자 빈객의 직을 겸하게 되니 더욱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채직시켜 주소서 하고는 또 따로써 온 글을 소매 속에서 꺼내어 아뢰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은 본래 영렬하고 행실이 어긋나고 추향할 바를 몰라 세상과 어긋나서 걸핏하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지난 무인 김효 연간에는 조종조 등에게 미움을 받아 두 차례나 고신을 빼앗기는 죄를 입었었습니다. 또 경인년에는 황헌, 이언적, 강현 등과 함께 대간이 되었는데 심정이 찬축된 뒤를 틈타 김 안으로 다시 서용하는 길을 막아 전후의 권간들을 조정에 빌붙지 못하게 하려다가 조치가 잘못돼 이 언적은 먼저 파직당하였습니다. 신들은 다시 계획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이 누설되어 장차 큰 화를 당하게 되어 발을 포개 딛고 숨을 죽인 채 8년 동안 지냈습니다. 김한노는 편리할 때를 엿보아 물여우에 독을 뿜으려 계획한 지 오래됩니다. 이제 마침 윤원노의 헌단을 인하여 처음은 유인설을 미끼로 삼고 그 다음에는 윤원로 형제에게 미치고 그 다음은 신에게 미쳐 점차 깊게 파고들어가 일망타진하려 하였으니 교묘한 계책은 헤아리기가 어려워 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행히 성상께서 환히 살피심을 힘입어 공론이 일시에 일어나 그 간사한 계책이 탄로나 스스로 감출 수가 없게 되었으니 일국의 신민치고 누군들 기뻐 뛰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초 정부와 육조가 합계할 때 윤원영 숙질이란 말 가운데 숙은 바로 신을 가리킨 것인데 이름을 대지 않은 것은 우선 그 형체만 끌어대서 대간과 시정으로 하여금 떼지어 떠들게 하여 그때 가서 공론을 칭탁하여 분명하게 이름을 들어 말하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빼고 반론한 것인데 그 흉계를 성상께서 통찰하신 것입니다. 마침 윤원노 등의 일을 괴히 따르시고 망설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는 신의 이름을 덜 먹이지 않고 아뢴 것입니다. 그 다행스러움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옥당에 모인 관원들이 처음 아랜 사연을 보고 어떤 사람은 숙은 누구를 가리킨 것인지 모르겠다 하기도 하고 혹은 숙은 윤원농이고 칠은 반드시 그 동생의 이름, 동생의 아들을 말한 것이다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그 이름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과 사귀는 자라 차마 서로 지적해서 말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모른 채한 것입니다. 허경은 신의 사촌 동생인데 그의 나이가 신의 죽은 자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이 죽은 자식 생각을 하고 마치 친자식처럼 대우하고 허경 역시 신을 친부형처럼 대해 정의가 매우 돈독하여 조금도 혐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허경은 반드시 그 말이 신을 가리킨 것인 줄 알면서도 혼자 팔뚝을 걷어올리며 크게 외치기를 숙은 반드시 가리키는 바가 있을 것이니 그것이 그냥 있을 수 있겠는가? 어서 이름을 대해 아뢰어라 하니 좌우가 모두 아연실색하면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신이 그날 밤 바로 그 말을 듣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신은 독자로 70세 된 홀어미가 있어 모자가 마주보고 밤새도록 통곡하였는데 그날 밤 근심은 백년과 마음먹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노모가 허경의 종 강금에게 자세히 그 형족을 탐문하니 허경은 부황의 부름을 받고 먼저 그의 형 허식의 집에 가서 미복 차림으로 연 이틀 밤을 허황의 집에 왕래하면서 귀속만을 나누었다 합니다. 이로 본 다음에 신의 이름을 들어 발설하려 한 것은 실로 허황이 시킨 것입니다. 허경이 허황에게는 비록 동성이라 하지만 촌수로는 육촌일가이고 허경이 신에게는 비록 이성이지만 촌수는 사촌간입니다. 원족의 부탁을 따라 근족을 모함하려 했으니 그 흉패하기가 막심합니다. 만약 여사에게 부탁하여 그날 밤 몰래 귀속말을 나눈 사실을 따지면 허황의 흉계는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허황이 나아갈 때 종묘에 이르러 앞을 향해 절을 하면서 나는 본래 죄가 없음을 조종께서 아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허황이 이미 전하를 속이고 또 하늘에 계신 조종의 영혼까지 속이려 했으니 그 음흉함은 더욱 경건할 수 없습니다. 허경이 신을 모함하려 한 것은 처음에는 그의 본심이 아니고 실로 허황이 사주한 것입니다. 신과는 지친 사이이니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친한 사람이 이런 감춰준다 하였고 또 차라리 남이 나를 저버릴 정도 내가 남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하였으니 더욱 꾹 눌려 참고 발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 만일 허경이 신의 이름을 발설했더라면 멀리 잔축되는 환란을 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먼 하늘과 땅 끝까지 모자가 영원히 이별하였을 것이니 그런 망극한 철천의 한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모가 울면서 신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제 늙었다. 일찍이 들으니 불초한 자제들이 부영에게까지 해를 끼친다고 자가 많다고 하였다. 지금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뒷날 반드시 다시 모함받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테이니 일찍이 스스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신은 노모의 명을 어길 수가 없어 부득이 아뢰는 것입니다. 아, 액정의 지친으로서 내외가 나라와 효척을 함께 하기를 촉망하는 자는 두려워 머뭇거리게 되는 위태로움이 있고 지비가 백대의 장으로 서리빨 같은 위엄을 지고 스스로 사직 지신으로 자처하는 자는 죽어도 바꾸지 않을 지조가 있습니다. 경악의 시종으로서 칭도할 만한 사람이 몇 명도 없겠습니까마는 소인을 두려워해 스스로 보신하는 계책이 졸렬하여 이치로 깨우칠 수 없습니다. 미연의 바늘에도 우뚝 서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있지만 자리를 같이한 동료의 태반이 간사한 무리이기에 틈을 타서 겨우 반론하였습니다. 만약 하늘이 그의 마음을 유도하여 먼저 반론해서 스스로 패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당당한 국세가 거의 위태로울 뻔하였습니다. 붕당을 맺어 조종을 문란시킨 자에게는 본래 간당에 대처하는 법이 있어 이를 기미가 발로되면 조금도 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세가 병을 거꾸로 세워놓은 것처럼 위태로운데 며칠 동안 망설이시고 즉시 대법을 쾌히 보이시지 않으니 조종의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상께서 만을 깊이 유의하지 않고 들으시면 다시는 두려워하는 일이 없을 터이므로 연일 합사하며 골정에서 서성대는 것은 반드시 자상하게 다 아래려는 것입니다. 윤 원로가 비록 죄가 없지는 않지만 김안로의 죄에 비하면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일 윤 원로 등의 일을 정부와 육조 시종들이 연일 논개할 때는 대곤란이 가득 찼었습니다. 근데 오늘 김안로 등의 일을 아뢸 때는 양사위에는 연일 논개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전일 윤원노 등의 일을 정부와 육조 시종들이 연일 논개할 때는 대곤란이 가득 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한노 등의 일을 아뢸 때는 양사위에는 연일 논개하는 자가 없습니다. 김한노의 죄가 윤원노의 죄에 비해 가벼운 것 같아 중에서 보는 자가 의혹합니다. 신은 오랫동안 고난이 중한 자리에 있어 스스로 불안하여 사피하고자 했으나 관직을 탐하는 마음이 있어 1년 동안 유유히 있으면서 지금까지 그만둘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큰 화를 면하게 된 것은 실로 다행한 일이니 의당 용태를 결단하여 목숨을 보존하려 합니다. 노모 역시 벼슬하는 사람들이 패망하는 것을 보고는 매우 매양 신에게 경계하기를 늙은 내가 살아있을 때 너가 일찌감치 벼슬을 쉬고 몸을 지켜 한 집안을 즐겁게 하라 하였는데 노모도 공명이 즐겁고 장록이 귀한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잘못하여 화에 걸려들까 싶어서인데 더군다나 세자 빈객의 자리는 실로 중요한 직임입니다. 신은 평소 학문이 모자라고 또 물망이 없으니 더욱 하루라도 외람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속히 병조 찬판까지 아울러 채직시켜 노모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다행함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상이 대답하기를 경은 병조 참판이 된지 이미 오래인데 병조 참판과 세자 빈객을 어찌 겸하여 사직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인하여 정원에 전교하였다. 허경의 이름 매우 사특하다. 취급할 일이 있으니 속히 조옥에 내리라.
춘추실업 85권 중종 32년 10월 27일 개요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김안노는 임금을 업신여긴 적이 있니? 왕법을 안노 한 사람 때문에 굽힐 수는 없습니다. 속히 결단하여 여론을 진정시키소서 전교하였다. 어제 대신들을 면대한 다음에 이제 대신들을 면대한 다음에 결정하겠다. 춘추실업 85권 중종 32년 10월 27일 개요 네 번째 기사. 좌이정 유능보, 우이정 유보가 아뢰기를 6조의 당상을 모두 면대할 것입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세종 때 황희와 허조는 현상이었는데 밤중에 혹시 불러 나라 일을 물으면 비록 자신이 직접 본 것이 아니더라도 널리 여러 사람의 말을 채탐하여 아뢰었었다. 이제 6조가 다 들어오면 소란스러울 듯하다. 다만 윤 안이는 아뢰일 일이 있으니 참여하도록 하라 하였다. 상이 성정전에 나아갔다. 윤원보, 유보, 윤안인, 도승지, 임병영, 기사관, 임형수, 이무광, 남응운이 입시하였다. 상이 네 번을 시켜 윤안인이 서서 아랭글을 가지고 오게 하여 임병영으로 하여금 대신에게 보이도록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제 금부에서 아랜 뜻을 보니 허황과 최무택이 먼저 서울집에 와 있고 허읍 역시 왔다 한다. 상을 당한 사람은 의당 염막에 있어야 하는데 집에 있으니 이는 반드시 김안노가 불러온 것이나 별다른 흔적이 없기 때문에 불문에 붙인 것이다. 이러 본다면 허경이 몰래 허황의 집에 간 것은 매우 사특함으로 조개 가두라 명하였다 하였다. 유능보가 아뢰기를 그세 사람은 모두 진상을 당하였는데 여망을 버리고 들어왔으니 매우 괴이한 일입니다. 허경이 밤중에 왕래한 것은 반드시 조정의 의논을 말해주고 그의 지위를 받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틀 밤이나 연달아 귀속말을 나누었으니 반드시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될 일이었을 것입니다. 정상이 매우 엄밀하고 그 종적이 매우 괴휼하고도 비밀스럽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부와 6조가 윤안노 등의 일을 아랠 때 숙질이란 말이 있었는데 나 역시 그 말을 보았지만 누구를 가리킨 말인지를 몰랐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허경만이 알았다 하니 매우 괴이하다. 전에 경연에서 내가 넘어지려 해도 붙들지 않고 윗대로 와도 돕지 않으니 그런 재상을 어디에 쓰겠는가? 라고 말하는 것은 대신들을 경계하여 국가를 부지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대신이 국사가 날로 글러지는데도 구하지 않았어야 되겠는가? 서경에 오직 임금만이 복을 주고 오직 임금만이 위엄을 준다 하였으니 신하는 위복의 권한을 부릴 수 없는 것이다. 위복의 권한이 아래 사람에게 있으면 종사가 어찌 편안하겠는가? 이는 말을 하지 않은 데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잘못 대우한 실수에서 말미암은 것이기도 하다. 그의 신복 하수인 무리를 만약 모두 죄에 준다면 이는 아름다운 일이 못되어 국맥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그중 심한 자는 부득이 취재하지 않을 수 없다. 경중을 분별하여 다스려야 하는데 이는 대간이 알아서 할 일이다 하였다. 윤안인이 아뢰기를 눈으로 본 일을 가지고 말하겠습니다. 신이 허흡과 승지로 함께 있을 때 그때 국휼 정현 왕후의 상이었다. 이상때 효경정에서 제사를 지내 상하가 모두 취재하고 있어서 신하라면 누구나 큰일이 있더라도 영구를 핑계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허흡은 공청회에 있으면서 공공연하게 말하기를 아버지 허학이 삼척으로부터 왔어 평구에 묵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가보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허흡은 좌승지요 정옥경이 도승지였는데 억지로 거말할 수 없어 평구의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친지하는 날은 아비가 혹 병이 위급하다면 가서 볼수 있겠지만 그 아비가 아무 탈이 없었으니 제사 후에 보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허흡의 간호 아들이 이웃의 유생을 때렸으므로 형조교에서 나장을 보내 그 종을 붙잡아 왔습니다. 그러자 허흡이 노발대발하여 그 나장을 의금부에다 가두었습니다. 허흡이 금부 당상이었다. 금부는 바로 조옥인데 허흡이 어찌 거기다 사람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허황의 예신의 아들 유함의 여종을 빼앗자 듣는 사람들이 모두 통분해 하였습니다. 그때 유관이 경조판서로 있었는데 그 옥사를 다스리면서 그런 실정을 알고는 시비를 가리려 하자 허황이 최무택을 사주하여 유관을
아뢰어 파직시켰습니다. 신이 충청도 감사로 있을 때 박수량을 보고 그 이름을 물었더니 수량은 경중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이는 유예신의 아들을 미워해서이지 이니 방면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유보는 유예신과 가까운 친척이라 곤란하겠지만 유능보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임백령이 아뢰기라. 채무택이 대사원으로 있을 때 김미가 지비로 있었습니다. 채무택이 허황의 사주를 받아 공사를 할때 비행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김미가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죄를 입을까 두려워서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루는 김미가 신에게 말하기를 채무택이 이처럼 허황을 위한다 하기에 신이 허황을 보고 그 일을 물었더니 허황은 지금 만약 유관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상께서 내가 잘못한 것으로 알 것이다 하였습니다. 좌우의 신하가 울면서 진달하려 하였으나 허황의 위엄을 두려워해 발설하지 못하였습니다. 허흡이 형조의 나장을 오랫동안 의금부에 가두었으니 형조에서는 공사를 만들어 주의를 청해야 옳았는데 위세에 눌려 허흡의 종을 무죄 방면하니 사람들 모두가 통분해하였습니다. 허흡의 일은 어제 정청에서 소세양과 채색을이 말한 것입니다. 채색과 허흡은 혼인한 집안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소세양이 금부 난관에게 말하기를 오랫동안 그 궁금한 죄수를 왜 방면하지 않는가 하니 난관이 덜덜 떨고 감히 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허황지사가 가둔 죄수이기 때문에 감히 방면하지 못한다 하였으니 그 위세가 사람을 겁주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하고 윤음보가 아뢰기를 이는 그 중에서 드러난 일일 뿐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으로 사람을 해치는데도 알지 못하는 것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임백령이 아뢰기를 함창의 훈도 조계로 부자는 김안록 박홍린을 원망했기 때문에 죄를 입어 변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백성들이 당신을 원망하고 있다고 하면 임금이 스스로 경덕으로 하셨다 하였으니 천자도 그러하거늘 하며 신하이겠습니까? 김한로가 강간에게 부탁하여 속여서 개달하여 상께서 붙잡아 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비록 김한로를 원망한 것이지만 대가는 의당 추구하라 아뢰일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잡아올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신이 승지로 있었는데 이를 아뢰려 하였으나 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아뢰었다면 반드시 김한로의 손에 죽었을 것입니다. 신이 죽는 것이 아까울 것이 없지만 신이 죽은 뒤에 만약 누구는 그런 말을 하다가 해를 입었다 하고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어찌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상께서 그 사람의 일을 의논할 때 다른 재상들은 모두 잘못이라고 하였지만 김한로는 자기를 핍박하는 일이니 의당 의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죄를 열거에 진달하고 심지어 수령 함창 현관까지 모함한 일은 그 죄악이 극에 이른 것입니다. 그때 사유가 있어 모두 그 사람이 방면될 것을 기뻐하였는데 상께서 전교하시기를 그 사람은 사유에 포함시킬 수 없다 하셨으니 김한노의 일에 상께서 어찌 그렇게 하셨는지 사람들은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뭔 시골에서 그가 어떤 사람의 악을 한번 말하면 대간이 농계에 죄를 지니 누가 감히 다시 말하려 하겠습니까? 신이 그때는 아뢰지 못하고 지금에야 아뢰니 미안합니다. 새 선릉의 신주를 만들 때 솜씨 좋은 사장이 있었습니다. 김한노는 나라의 신주를 만든다고 칭탁하여 아뢰고는 그 장인을 계승부로 보내 그의 초헌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때 김한노의 형 김안쟁이 계승 유수로 있었다. 봉상시 정 이순이 김안노에게 이르기를 그 사람이 아니면 나라의 신들을 만들 수 없다 하니 안노가 말하기를 그 다음 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만들게 하라 하였으니 이는 자기가 탈 초헌은 중하게 여기고 나라의 신들은 가볍게 본 것입니다. 신하로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심이 이 때문에 해체되어 그 사람에게 붙는 자는 비록 큰 죄가 있더라도 장록이 여전하고 거슬림을 당한 사람은 아무리 무고해도 화를 면하지 못하였으니 그의 악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대체로 어진 사람을 상 주지 않고 악한 사람을 죄 주지 않는다면 요순과 같은 성인이라도 천하를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중대한 죄를 대신이라 하여 죽이지 않는다면 후일 김안노와 같은 자가 있더라도 어떻게 징계하겠습니까?
신하의 악으로 김한나와 같은 자가 있으면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윤안인이 아뢰기를, 이른바 신주를 만든 자 이름은 송매와 방호이의 종입니다. 김한호가 신주를 만든다고 칭탁하여 계청에서 그의 물건을 만들도록 시켰습니다. 상께서는 나라 일로 생각하여 유노하셨는데 어찌 신하로서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하고 임백령이 아뢰기를, 지난번 서울의 농명 단자에 서명한 사람을 파직한 일은 이미 승전을 받들었었습니다. 김한노가 풍덕 적거한 곳을 말한다. 있으면서 이 팽수와 왕래하면서 만났는데 이 일로 유감을 품었었습니다. 이 팽수 역시 파직을 당한 무리였기 때문에 김한노가 그를 구하고자 하였는데 마침 산능을 간심하느라 미처 그를 구하지 못하고 빈청에 복명하고는 사람을 정청해 보내 말하기를, 경기 도사 이 팽수는 우선 채직하지 말라. 서명된 사람을 아뢰어 다시 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고뇌가 이조판서였는데 답하기를, 언제 아랜단 말인가? 오늘 아뢰려고 하는가? 이미 성명이 내렸으니 지체 없이 까닭 없이 지체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는, 심부름꾼이 나가자 승전을 따르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는 말을 신하로서 어찌 감히 입 밖에 낸단 말입니까 말인가 하였습니다. 허허벤 사적인 일로 형조의 나장을 의금부에 가두고 여러 날 동안 방면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일로 미뤄볼 때 임금을 의심여기는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로는 그의 괴수입니다. 이른바 크게 모질고 악한 자이니 죽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유난인이 아뢰기를, 허허의 아비가 전주 부윤으로 있을 때 허허가 허황이 근친하러 가자 상께서 음식을 내려 우대하라고 유지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정으로 음식을 갖추어 보내고 또 유지로 음식을 갖추어 보냈으며 수령들이 또 두려워서 음식을 갖추어 보냈습니다. 그때 정옥행이 그도에 감사로 있었는데 이들 형제가 내려온다 하여 음식을 산처럼 쌓고 도내의 기녀와 제인을 모아 놀이를 시켜놓고 실컷 구경하였고 이 무리들에게 주는 물건도 각기 준비해 오렸습니다. 그랬더니 끝내 모두 실어다가 영축하는 데 써서 큰 집을 며칠 만에 지었습니다. 신이 충청도 감사로 있을 때 채무택의 아비가 양성 현감으로 있었는데 그의 아비가 도내에 있는 온천에서 목욕을 하면 신이 절도사 이형순과 함께 의논하여 음식을 풍부하게 준비하여 올렸고 유지에 따라 별도의 음식도 적당히 보냈습니다. 만약 풍부하게 갖추어 보내지 않으면 노발대발 할까 두려워 반드시 풍성하게 보냈는데, 그러면 채무택이 역시 전부 실어다가 집을 지어 그 크기가 왕자녀의 집과 맞먹었습니다. 지금 신하로서 허황과 같은 집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철물은 병사와 수사에게 구하여 창고에 가득 채우고 재목은 첨사와 만호에게 구하여 강이 메이도록 실어 오고도 오히려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그후 1, 2년 사이에 이두 사람이 잇따라 상을 당하였는데도 경외의 치부가 잇따라 끊어지지 않아 산처럼 쌓였습니다. 간당은 우두머리거나 따르는 자거나 막론하고 모두 차명에 처하고 가산을 적몰하는 것이 고황제가 쓰던 통상 쓰던 법입니다. 악을 제거하는 데는 근본을 없애기에 힘써야 하는데 뿌리를 뽑지 않으면 마치 돌로 풀을 덮고 놓는 것과 같아 돌을 치우면 풀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으니 두렵지 않겠습니까? 신은 들으니 김한노의 집에서 그가 죄를 입던 날 재물을 옮겼는데 다 옮기지 못하여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았답니다. 만약 정몰하지 않으면 뒤 세상을 무엇으로 징계하겠습니까? 상께서 우대하셨기 때문에 음식을 주라 명하셨지만 감사와 수령이 모두 갖추어 보냈는데 어찌 유지가 있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신이 깊이 그 연유를 알기 때문에 아뢰는 것입니다. 상을 당한 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별도로 음식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러기를, 유예신의 아들이 그 종의 일 때문에 전가 사변되었고 함창 훈도의 사변은 유사가 공사를 만들었는데 나도 그것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김한노가 당시 대신이었기 때문에 아랜대로 윤화한 것이다. 옛날 남건과 권균이 김한노가 교사여 반드시 조정을 그르칠 것을 알고는 외방으로 내쳤었다. 방송되어 돌아온 후에는 행여 징계됨이 있는 자가 하였다 있는가 하였더니
더욱 방사하기를 끓이지 않았다. 이 행과 정광필이 오늘의 화를 알고 배척하려 하다가 도리어 죄를 입었고 홍문관의 두 사람 김섬은 직제학이고 김만규는 교리였다. 그 때문에 죄를 입어 채직되었다. 한 예조판서의 일로 김한노가 적소에서 돌아 예조판서가 되자 조정이 채직하라고 논박하였다. 조계상, 김극성, 이여림 등이 일시에 찬축을 당하는데 이 사람들은 오늘날의 변을 미리 알고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홍선부자 아비는 홍은필이었다. 홍은필과 허항이 사적인 분노로 죄를 주었는데 홍선은 평소 경박하게 말할 것도 없지만 허항이 그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다음 속임수로 시론을 물었다가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주었으니 심하지 않은가. 윤원노 등은 조정에서 정죄하였으니 다시 의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도승지 임백령이 대관으로 있을 때 김안노가 허항을 시켜 가서 그의 과실을 말해 공론을 일으키려 하려 했으니 김안노가 파산 윤지임의 집안을 해치려 한지는 오래이다. 윤원노가 그의 난정에 분심을 품고 사적인 원한으로 남을 해치려고 반드시 그 말을 꺼냈을 것이다. 그러나 윤원영은 달리 한 말이 없다 한다. 이제 김한노의 간사함을 다스리면서 윤원노 등을 석방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할 듯하다 하므로 윤원보가 아뢰기라. 윤원로는 김한노가 전권을 자행하는 것을 보고 분김에 말을 하다가 국무에게 관계된 것입니다. 고 유보가 아뢰기를 사림을 해치려 한다는 말은 김안노를 가리켜 한 말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라 그가 방자하게 구는 것을 보고 분해서 바로 김안노를 가리킨 것인데 윤원노의 잘못된 말을 가지고 아울러 윤원영까지 배청하면 너무 심하지 않은가? 또 만일 종사가 위급하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하였다. 윤원보가 아뢰기를 별다른 뜻이 없이 김안노를 가리킨 것은 상교와 같습니다 하고 윤안인이 아뢰기를 진우 등의 이름 모두 김안노가 남의 입을 틀어막는 술책이었는데 그의 아들 김기가 아뢰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때 주의를 준 것은 매우 온편치 못하다 하였다. 윤안인이 아뢰기를 대간을 핍박한 말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한노가 품어 키운 사람들이 아직도 대간의 열에 정은 이승효를 가리킨다. 있어 인심이 쾌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옥당 지금 정자였을 때에 있으면서 김기와 함께 진우를 죽인 사실을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김한노를 정죄하는데 그 사람이 어찌 간운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옛날 석강에서 김기와 이승효 두 사람이 과연 진우의 일을 아뢰었었다 하였다. 윤안인이 아뢰기를 홍우룡은 정릉동에 있습니다. 신이 오결에게서 들었는데 홍우룡은 평생 동안 집 밖에서 색을 범하는 일이 없었다 하니 반드시 폐륜한 일이 없었을 터인데 김한노가 그를 미워한 것은 조광조의 일 때문입니다. 조광조의 일은 그때 누구 하나 감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홍경주 홍우룡의 아비였다. 초친으로 정로를 거치지 않고 그때 신무문으로 들어가 아뢰었기 때문에 정로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다. 들어가 아뢰었던 것입니다. 김한노는 자기의 이 악이 이미 쌓인 것을 알고 홍우룡이 홍빈의 오라비이므로 홍경주가 조경조의 일을 아뢰게 되면 자기의 악행을 감출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더구나 홍우룡은 성품이 영민하고 유식한 사람입니다. 안노는 만약 홍우룡을 제거하면 비록 흉악을 저지르더라도 감히 말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 배척한 것입니다. 정세호가 그 이웃에 사는데 또 홍우룡에게는 가까운 친척입니다. 이 때문에 그 애매한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삼흉의 무리로 삼흉보다 먼저 죽었기 때문에 홀로 그 화를 면하였습니다. 장령이었는데 그의 첩은 홍우룡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일을 발산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여 오결은 김한노와 서로 좋아하는 친척으로 벼슬이 이품에 이르렀고 삼흉이 제거되기 전에 이미 죽었었습니다. 김한노에게 말해준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마침내 이 임을 체했으나 실은 오결이 말한 것이었습니다. 또 이미 죽은 자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만 임진년에 신이 지비로 있었는데 허흡은 전환이었고 이 임과 성류는 교리, 최연은 수찬, 김노는 저작이었습니다.
김한노가 방한되어 돌아올 조짐이 보이자 이 이미 올린 상소에는 조광조는 정치를 어지럽힌 괴수요, 김한노는 간사한 무리의 괴수입니다 하고 또 김한노가 비록 돌아오더라도 그 간장이 마치 참새 같아 아무 일도 할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모두들 너무 심하지 않은가 하니 이 임은 꼭 참새 같은 마음을 가들 참새 마음 같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은 그것을 보고 이 임을 틀림없이 강정한 선비로 여긴다. 마침내는 대임을 맡았습니다. 김안노가 돌아온 후에는 행여 남에게 뒤질사를 아첨하여 그에게 빌붙어서 왕래하며 모의하고 그의 지위를 받았는데 김안노가 어찌 참새 마음이라는 말이 이 임에게서 나온 줄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자기에게 빌붙었기 때문에 혐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은 후에 홍문관에 들어갔는데 그 상소를 보고 사람의 마음이 바람에 쏠리듯 변덕스러운 것이 어찌 이처럼 심한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임이 지금까지 살아 있다면 해를 받은 자가 반드시 많았을 것입니다. 김한노 때문에 죄를 입은 사람은 석방해야 합니다. 아니 상인 이르기를. 김한노 당시에 죄를 입은 자를 비록 한꺼번에 모두 석방할 수는 없더라도 현저하게 드러난 자는 먼저 석방해야 한다. 그 나머지는 서서히 죄의 경중을 보아 분간하는 것이 옳다. 다만 사족으로서 전과 사변된 자는 예로부터 없으니 이는 먼저 방면해야 한다 하였다. 윤은보가 아뢰기를 홍섬이 죄를 입은 일을 신이 들었습니다. 허황이 정한 나한으로 있을 때 홍섬이 그 관에 남행으로 들어가 서로 사귀었습니다. 허황을 찾아가 보니 허황은 그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다음 꿰어 물었습니다. 그때 황효공 김한노의 친척이었다. 사관이 되었을 때 홍섬은 그의 사람됨을 비루하게 여겨 희롱하여 말하기를 영공께서 어찌 그런 사람과 사귀십니까? 차라리 저를 사관으로 삼으십시오. 영공의 사람 사귐이 어찌 그리 낫습니까? 했는데 이는 실로 취중의 농담이었습니다. 대체로 그가 간 죄를 지어야 연좌의 법을 쓰는 것인데 홍섬은 대죄를 지은 것이 아니어서 단지 잔적에 거쳤는데도 그 아비까지 파직하였습니다. 조정이 모두 그것이 옳지 못함을 알았으나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고 윤아니니 아뢰기를 나세찬의 대책에 그 일에 대한 것이 은미하게 나타나 문자 사이 말 때문에 죄를 입었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나세찬의 일은 나 역시 의논하고자 하였다. 나세찬의 대책을 오늘날 보면 실로 정론이다. 그런데 그때 김한노가 시관으로 어전에서 과차를 정하였다. 김한노가 그 글을 보고는 논의가 바르지 않다 하여 그것으로 논지하였다. 송세형은 나세찬을 편들다가 따라서 배척되었었다 하였다. 윤안인이 아뢰기를 이장의 노래는 장난에서 나왔는데 법조문을 심하게 따져 죄를 주었으니 온편치 못하였지만 누가 감히 입을 열었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나세찬 등의 일은 오로지 김안노가 한 짓이다 하였다. 유보가 아뢰기를 그렇다면 분간해야 마땅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윤원노 등은 그 말이 잘못되었지만 뜻은 김안노를 분하게 여겨 한 말이다 하였다. 윤원보가 아뢰기를 김안노가 전권을 부리는 것을 분해하여 그렇게 말한 것이지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김한노가 재상의 자리에 있고자 하면 되지 않는 일이 없이 다 되기 때문에 말이 공모에게 관계되었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허경이 깊은 밤에 허황을 찾아간 것은 반드시 뜻이 있었을 것이니 추구해야 한다 하였다. 유보가 아뢰기를 연 이틀 밤이나 가보았으니 매우 괴이하고 비밀스럽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김한노는 지금 양사에서 농개하여 죽이기를 청하는데 일찍이 대신에 열에 있었기 때문에 차마 무거운 형을 주지 못하겠다. 육조와 함께 널리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윤은보가 아뢰기를 김한노의 일은 육조가 합사하여 아뢰려고 하는데 아직 오지 않은 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껏 개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계상 김극성 유여림 김섬 김만규는 김한노 때문에 잔축되었는데 김한노의 주위를 다스린다면 그 사람들을 방면하지 않으면 사체가 어긋날 듯하다 하였다. 윤안인이 아뢰기를 이 명규와 최연은 모두 김한노에게 거스림을 당해 침체되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명규 정유서는 과연 김한노에게 거스림을 당했다 하였다. 윤안인이 아뢰기를
최연의 사람 되면 알지 못하겠으나 그 사람은 문장을 잘합니다. 하고 유논보가 아래기라. 거스름을 받아 외적에 보임되어 단양 군수가 되었습니다. 하고 유난인이 아래기라. 심언경이 대사원으로 있을 때 신이 지비로 있으면서 장옥이 얽어낸 말을 대략 들었습니다. 신은 얼마 후 승지가 되었는데 10일이 못되어 대간이 아래기를 심정과 이행이 이끌어 삼공으로 삼으려는 자가 말하기를 대간이 대신을 논박하려 한다 하였는데 이 일은 장옥이 알고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상이 장옥을 정원으로 명초하여 물었는데 그때 김연손이 승정색이었는데 장옥이 하문하시는 말을 듣더니 안색이 흑빛이 되어 말을 하지 못하고 한참 후에야 말하기를 신의 비자가 맹인 김효명의 집에 점을 치러 갔었는데 어떤 유생이 그 자리에 있다가 말하기를 대간이 대신을 논박하려 하는데 장옥과 이행은 혼인한 사이인데 그걸 모르는가 어찌 이행에게 말해주지 않는가 하였다 합니다. 비자가 그 말을 듣고 신에게 말해주었는데 신은 그저 듣고 말았을 뿐입니다 하였습니다. 좌우에서 말하기를 대간이 이미 심령과 이행이 이끌어 삼공으로 삼으려 한다는 뜻을 너가 알고 있다고 하니 너가 들은 바가 있으면 의당 사실대로 속여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장옥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모르면서 그렇다면 김극성을 대면시켜 주소서 했습니다. 김극성을 하옥시키자 이튿날 장옥은 다시 정원에 와서 말하기를 어제는 거짓말로 아뢰었으니 다시 아뢰고자 합니다 하기에 신이 어제는 하문하셨기 때문에 개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하문하시는 정교가 없으니 아뢰일 수 없다 하였으나 장옥이 억지로 청하게 이는 큰 일임으로 지품하니 상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장옥은 이에 말하기를 김극성이 아니라 유여림이었습니다 하므로 유여림을 하옥시켰습니다. 종으로 말이 다른 것을 추구했더니 장옥은 다시 김극성에게 돌리면서 이행이 말하기를 김안호가 방한되어 오자 그 집 문 앞이 시장 같았으므로 대간이 논박하려 한다 하였는데 내 아들이 이행의 사위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을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하여 이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김극성과 유여림이 모두 죄를 입었는데 두 사람의 유리 또 달랐습니다. 또 김한노는 전에 작물을 장사 지내러 함창현에 갔었는데 각 관이 보낸 잔물로 수사와 병사가 보낸 것만 해도 30여발이가 넘었습니다. 전주부 유원이란 자가 그의 중방이 되어 각 관에서 보낸 물건을 단자에 적어 바쳤습니다. 안로는 안에 있고 유원은 밖에 있으면서 숫자를 맞춰 올리며 안로가 단자를 다시 돌려주면서 서울로 옮기라 하는데 누구도 감히 거역하지 못하고 단자에 적힌 물건을 또한 한 건으로 갖추었습니다. 만일 낡으셔서 멀리 보낼 수 없는 것이면 그 값을 따져 경시에 무역하니 얻은 물건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또 유원이 사사로이 얻은 건 역시 많았습니다. 신이 그때 충청도 감사로 있었는데 그가 얻은 물건을 충주로 실어와 배로 서울까지 운반하여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전관의 목장은 조종조 때의 조관과 종친이 의뢰 모두 말 한 필씩을 방목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안노가 사복시 제조가 되자 유원이 김안노에게 말하기를 말을 많이 방목하면 목초를 많이 상한다 하니 김안노는 그 말을 믿었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불 베는 것까지 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 말을 방목하고자 한다면 김안노에게 뇌물을 주고 방목했었습니다. 김안노는 강정에 앉아서 살피다가 만일 방목하는 말과 소가 뇌물을 바친 사람이 숫자보다 많으면 반드시 뇌물을 바치지 않고 방목한 자를 물어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유언은 나귀 새끼 6, 7마리의 목에다가 김안노의 서표를 받아 목장 안에 출입하면서 조석으로 불을 베었는데 그의 집이 사층에 있었기 때문에 사층에 다 팔면서 다른 사람은 베지 못하게 하여 그 이익을 독점함으로써 치부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탄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임백령이 아래기라 박홍린이 대사원으로 있을 때 어떤 내수사 사람이 남의 노비 60여 명을 받았는데 자신이 다 거닐 수 없어 김안노에게 주었습니다. 김안노는 그 노비 소재처의 감사수령에게 말하여 그 노비를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헌부에 정소하려 했는데 서인으로 자칭 박홍린의 수양인
그 서인의 집에 헌부의 뒷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박홍린이 어릴 때부터 승려가 될 때까지 수양가라 부르면서 왕래하고 있었던 자가 있어. 노조가 그 서인을 배경으로 삼아 박홍린에게 그 소송한 노비 30명을 뇌물로 주고 또그 서인에게도 6, 7명을 뇌물로 썼습니다. 박홍리는 그 노비를 바꿔서 소장을 접수하여 심리하였는데 김안호가 지병 정희렴을 불러 부탁하고 또 박홍리를 불러 부탁하였습니다. 그러자 박홍리는 그 본주인의 뇌물을 이롭게 여겨 여러 차례 청해도 가지 않고 핑계대기를 이미 임금의 재가를 거쳐 본주인에게 돌려주었으니 내수사 사람을 취재하겠다 하였습니다. 박홍린이 어찌 김한노와 사이가 나빠질 것을 몰랐겠습니까? 이옥의 마음이 앞서 차라리 김한노와 대립되더라도 그 뇌물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러기를. 그 사람은 뇌수사 사람이 아니라 연성위 종이다. 그때 어결이 잘못되었다 하여 고친 것이다 하였다. 임백령이 아뢰기를. 이 행은 김한노를 동궁의 우익이라고 여겨 끌어들인 사람이니 논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비록 사소하지만 한나라의 존망과 관계됩니다. 신하라면 누군들 임금의 우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동궁은 나라의 저부인데 만약 인척 간 사람이 우익이 되지 않으면 저부가 되지 못한단 말입니까? 일국의 저부이면 일국 사람이 모두 우익이 되는 것입니다. 인척으로만 우익을 삼기 때문에 그 밖의 사람이 모두 우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 말이 한번 나오자 사림이 김안노를 공격하려 하였는데 말을 하기 어려운 것은 한마디로 김안노에게 언급되면 문득 사림을 핑계할까 싶어서였습니다. 아니 상이 이러기를. 그때 김안노를 넘겨 예조판서의 직을 채직하였는데 그런데도 사림을 모함한 것이 치마였다 하였다. 임백령이 아뢰기를. 소인이 어느 시대인들 없었겠습니까? 지금 비록 김한노를 제거했지만 어찌 안노 같은 자가 없겠습니까? 지금 만약 처치를 잘못하여 후인을 어떻게 징계하겠습니까? 요즘 조정 일을 보면 대간이 아랜 것이나 삼공이 사인을 보내 혹은 예고하여 아랜 것이 마치 한 사람에게서 나온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마지못해 찬동하는 것 같습니다. 근래 김한노가 육조를 모아고 윤원로 등의 일을 아뢰일 때에는 육조가 단지 김안노의 명을 듣기만 할뿐 감히 어기지 못했으니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사할 때 김근사가 김안노의 사주를 받아 아뢰었는데 재상 이하에 있는 사람은 멀어서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종일 무슨 일을 아뢰는지조차 몰랐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은 승지로 가서 참여했는데 어떤 사람은 신에게 묻기를 이번 일은 무슨 일인가 하기도 하였습니다. 끝날에 할때 김한노가 손짓을 하며 명하기를 내일도 영공들은 일찍 와서 모이시오 하니 모두 그렇게 하겠다고 하며 물러갔습니다. 그 사이에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었고 그저 입을 다물고 줄지어 따르기만 했습니다. 이런 패단이 만일 이루어지면 후일 간신들이 이를 주장할 때 대관과 시종, 정부와 육조가 같은 말로 함께 아뢰려니 비록 나라의 위망이 있더라도 누구와 함께 도모하겠습니까? 신은 이런 것은 나라가 망할 조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상이 이러기를. 이른바 수인은 여러 사람의 의논이 어떠한가를 보기 위한 것이니 같은 말로 아뢰어서는 안 된다. 조정제의 사관들은 의논을 서로 통하지 않았다. 무릇 의논할 것이 있으면 각기 소회를 진달해야 한결같이 해서는 안 된다. 작은 일은 그래도 괜찮겠지만 큰 일에도 구차하게 찬동한다면 폐해가 말할 수 없다 하였다. 윤 안인이 아뢰기를. 박원종의 집이 묵사동에 있는데 둘로 분할하여 동산에 있는 집은 박원이 차지하고 아래 집은 김기가 차지하였는데 김기는 박원종의 양손녀의 지아비입니다. 두 집의 경계가 정해져 있지 않아 그 때문에 쟁송하였는데 한 형윤이 한성 반윤으로 있을 때그 이의를 판결했습니다. 한 형윤은 소신을 가지고 바르게 하려 하여 김안노의 말을 듣지 않고 박운에게 결급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안노는 공안지를 달라고 했는데 박운은 주지 않았습니다. 최무택이 정운으로 있고 신이 지비로 있으면서 마침 그곳에 가보았습니다. 연성이가 살아있을 때였는데 편복으로 들어와 신에게 말하기를 박운의 일을 지비는 듣지 못했는가 하기에 신은 듣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연성이는 바구니 응패두가 되기 때문에 되기 위해 이항에게 보물을 내물로 주었다 하였습니다. 그뒤 이항은 쥐를 입고 박우는 변방으로 귀양갔으니 이는 김한노가 독을 품은 것입니다. 박원종은 한나라의 원운인데 그의 신주를 가지고 의주로 귀양을 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문에게 후손이 없게 하면 어떻게 선을 권면할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박우는 무고하게 그렇게 되었으니 사람들에게 선을 권할 수 없을까 염려됩니다. 정세호는 그가 땅을 빼앗고자 한 정상을 알고 신에게 말해주었는데 그 말이 신의 소견과 같았습니다. 후에 이 언적이 사관이 되었는데 채무택의 간사함을 알았으나 채무택이 그때 증인이었기 때문에 반론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루는 채무택이 사진하지 않아 이 언적이 논박하였는데 그 후에 도리어 그의 독을 받아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김한노가 들어오자 귀향에서 방면되어서를 말한다. 이 언적이 말하기를 심정을 내쫓으니 다시 심정과 같은 자가 돌아와서 와도 안 되는데 심정보다 더 심한 자가 들어왔으니 그 화가 마침내 클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과 황은 강현은 모두 대관으로서 역시 김한노의 일을 논박하다가 그로 인해 미움을 받아 백방으로 해를 입어 여러 차례 위태로웠으나 겨우 면했고 금번에는 거의 도마 위에 고개가 될 뿐하였습니다. 정부와 육조가 빈청에 모여 윤원노의 일을 아뢰을 때 신의 일을 곧 반론하려고 하였습니다. 심언경은 성품이 곱기 때문에 그 사실은 신에게 말해주고 윤인경과 정백봉 역시 신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신이 그 말을 듣고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개사할 때 김근사가 억지로 신의 이름을 곧바로 쓰려 하니 김한노가 말하기를 그 이름을 바로 쓸 것이 없다. 그냥 윤원영의 숙질이라고만 쓰면 대관이 저절로 알아서 의논할 것이다 하였으니 신의 위급한 사세가 이러했습니다. 윤원보는 반드시 알 것이니 이제 물으시면 알수 있습니다. 아니 윤원보가 아뢰기를 김한노가 기초할 때 과연 윤안인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런데 빈청에 와서 숙질이란 말로 고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진우등이 유생으로서 조정의 일을 의논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분하고 억울해서 말한 것이다. 그 일은 김기와 이승효가 아뢰었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 일을 두 사람만이 안 것은 일이 올바르지 못한 자에서 나온 것이다 하고 윤은보가 아뢰기를 유생이 자기와 상관없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죄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말만 했을 뿐 소를 올려 논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우는 죽이고 다른 사람은 외딴 섬으로 찬출한 것은 정당하게 죄를 준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윤안인이 아뢰기를 채무일 김한노의 처삼촌 조카이다. 김한노가 자기의 악을 말했다여 모함해 멀리 내쳤다. 비록 경박하여 쓸모가 없는 사람이지만 생원시에 장운한 사람이니 명사라 할수 있는데 김한노의 처남 아들입니다. 그가 일찍이 채수의 비석을 세우려고 교서관의 종 산석을 데리고 함창에 가 각을 하였습니다. 산석은 사족의 비석을 많이 각하여 그 대가로 곡식 50여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한노가 그것을 빼앗으려고 깨을래 산석에게 말하기를 50여석이나 되는 쌀을 너가 어떻게 운반하겠느냐. 너가 만일 그 곡식을 내게 주면 내가 서울에 있는 곡식을 주겠다 하니 산석은 기꺼이 주었습니다. 상경한 후에 산석이 찾아가 보니 술한 잔을 주고는 말하기를 너의 곡식 값은 갚겠다 하였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니 알았다 할 뿐이었으며 네 번, 다섯 번을 찾아가니 그때는 화를 내면서 꾸짖기를 어찌 나를 가볍게 보고 매이 오느냐 하니 그 사람은 큰 죄를 입을까 두려워해 돌아온 뒤로는 다시 가지 않고 그 곡식을 잃었습니다. 항상 김한노의 집에는 공장들이 들끓었는데 그 품값을 주지 않고 공가의 장인을 데려다가 사역시켰습니다. 혹 장인이 질병이나 사고가 있어 하루라도 가지 않으면 반드시 그 관원에게 청하여 장을 때렸습니다. 채무일이 김한노에게 산석의 곡식을 왜 갚지 않느냐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김한노가 노염을 품었고 또 최윤건의 가대를 빼앗자 채무일이 안노의 족친이 된 사람은 반드시 큰일을 꾸밀 것이다 하여 안노의 감정을 품고서 대관에게 죄를 얽도록 시켰습니다. 채무일이 옥에 나아가면서 만약 나를 신문하면 그의 악을 죄다 진술하겠다 하니 김한노가 그 말을 듣고서 채무일이 자기의 악을 다 발설할까 두려워서 즉시 그 사이에 손을 써 백방으로 계획한 그대 추문하지 않고 죄를 정하여 멀리 내치게 함으로써 진술을 간단히 끝내고 물러갔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다른 일은 이미 의논하였다.
김한노 이를 면대하여 의논할 것이니 좌찬성 심은경 이조판서 소세양 한승부판연 윤임 호우조판서 윤인경 예조판서 김인손 우참찬 권예 형조판서 정백봉 한승부 좌윤 김희열을 부르라 하였다. 상이 다시 선정면에 나아가 윤은보 등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간이 김한노에게 무거운 형을 쓰라고 청하였다. 비록 중한 죄를 주어도 옳지만 내 뜻은 체못대 허항을 이미 외딴섬에 안치하고 김안루는 위리 안치하였으니 위리 안치는 사죄 더함인데 어찌 반드시 죽여야 하겠는가? 일찍이 대신의 바늘에 있었는데 취복하지 않고 죽인다면 대신을 대우하는 도리가 어떻겠는가? 아니 윤은보가 아뢰기를 대신의 바늘에 있었으므로 취복하지 않고 갑자기 중한법을 쓰기에는 합당치 않다는 전교는 지당합니다. 다만 위리 안치가 비록 사죄 더함이기는 하지만 인심이 더욱 울분해하여 아직도 쾌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대간이 공론을 가지고 여러 나라를 복합하였으니 억지로라도 따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유보가 아뢰기를 상의 뜻이 지당합니다. 다만 김한노는 좌상이 소상하게 드러나 덮을 수 없고 죄가 하늘까지 사무쳤으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대간이 합당한 죄로 죄를 주려하는데 이는 대간의 뜻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이 더욱 분해하기 때문에 일국의 공론을 가지고 여러 날 동안 복합하였으니 억지로라도 그 말을 따르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하고 심언경이 아뢰기를 신은 일찍이 유논보와 함께 그 사람의 잘못이 끝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전임 대신이 골정에 나아가 윤원노 등의 일을 논한 것은 전적으로 김한노가 주장하여 한 것입니다. 그때 윤원보에게 글을 쓰게 한 것은 그 일이 마침 윤원보에게서 나온 것처럼 보이게 하려 한 것입니다. 신이 그 문서를 보았더니 윤원보의 소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동료들에게 말하기를 일이 매우 괴이한 듯하다. 이제야 김한노의 교사함을 알게 하였습니다. 김한노가 패하자 온 나라 사람들이 춤을 추며 서로 경하한 것이 반정하던 점과 같았습니다. 이로 본다면 여러 사람들이 울분해한 지 오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상께서 대신의 바늘에 있었던 사람이라 차마 갑자기 무거운 형을 가할 수 없다고 하시니 대신을 대접하는 도리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위리 안치만으로는 여론이 부족하게 여기니 굳이 따르시는 것이 온당합니다.